배추가 말라 죽어가서 배추 물 주려고 임실군청, 임실군에 지금 요청해서 네. 여기 분들 도와주셔서 지금 1톤 물 채워가고 있어요. 배추 물 주고 있어요. 오늘로 거의 5일째 주고 있어요. 임실군 분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. 오늘 오신 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어요. 예, 물 주는 법 알려주시고 계세요. 예, 물 줄 때 배춧잎이 다치지 않도록 배춧잎 뿌리 중심으로 주라고 지금 교육받았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넓은 밭 하루 내에 한 번씩은 주라고 네. 하루에 한 번씩 주는 법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. 아이고 양복 입고 오셨는데 물 주시느라고 양복 다 젖었네요. 제가 이래서 임실군 좋아한다니까요. 임실군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세요. 네. 지금 5일째 주고 있는데 오늘 겨우 날씨가 흐려갖고 비 온다는데 한 3mm에서 5mm 온대요. 그래서 아침에 또 주고 있어요. 이 겨울 가뭄을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달려있대요. 네. 잘못하면 여기 이 상태에서 추워지면 배추 결국 못한대요. 그래서 물 빨리 열심히 주라고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물 주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조금만 주다 가시라니까 저렇게 열심히 주고 계시네요. 네. 근데 물 줘보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네. 되게 물 주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해요. 어쨌든 우리 배추 농사의 위기, 가을 가뭄 끝도 없이 물주기 하고 있어요. 과연 우리 배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?